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특별세 공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먼저 학습을 하고요. 예, 공제 항목별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세 공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건 보겠습니다. 요건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소득금액 다 따집니다. 제한 있음.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사람,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의 그 연령과 소득금액에 다 따져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제한이 있다는 말은 이거 배우자 소득금액 따지죠? 예,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는 연령하고 소득금액을 따지는 것이므로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거 나이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소득금액에서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은 어떤 보험이 공제받는 거냐면요. 보장성 보험이 공제받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뭐냐면요. 해당되는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그런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쭉낸 보험료가 만기가 있으니까 만기까지 불입을 하면 그때 받는 돈을 초과하지 않는 거. 따라서 상품의 특성상 해당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든 보험이기 때문에요. 이 보험을 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불입한 것보다 환급액이 더 크게 많이 받는 거는 저축성 보험입니다. 뭐 재테크 수당으로 말하고 있는 건이 저축성 보험이죠. 이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한 보장성 보험을 우리가 말하면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생명보험, 자, 그다음에 뭐 자동차 보험, 뭐 상해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거잘 보시면 자동차 보험을 들었을 때 자동차 보험 들어가지고 재테크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면 그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서 든 보험이죠. 생명보험과 관계되는 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암이 발생되면 그 보험료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 암보험 들어갖고 뭐 재테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 불입액보다 환급되는 금액이 만기 이전에 환급하면 그 불입액보다 환급액이 항상 작고요. 만기까지 기다려도 불입한 금액을 환급액이 초과하지는 않아요. 예. 이게 보험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밑에 있는 거좀 보시면 자 이거 따질 때요. 예, 이거 기본공제 대상자 가지고 하는 건데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 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근로자인데 내 이름 앞으로 내가 남자면 아들 이렇게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내 이름 앞으로 나는 근로자입니다. 보험을 들었다. 근데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돼요. 그럼 그 보험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 공제받는지 보겠습니다. 보장성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으로 구분합니다. 상품 일반 보장성, 장애인 전용 이렇게 구분이 꼭 돼야 되고요. 일반 보장성이 12%, 장애인 거는 15% 이렇게 세액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한도는 이렇게 되고요. 추가 사항 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 더 많이 해주죠. 15%니까. 그 장애인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하나의 상품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과 일반 보장성 보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상품은 하나입니다. 그중 하나만 적용합니다. 하나만. 당연한 거겠죠. 예. 두 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요. 한도를 따질 때 장애인 조정 보장성 보험은 일반 보장성 보험과 구분해서 보험료 공제 한도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이게 둘을 합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한도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보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안 된다고 돼 있죠? 아까 말한 거요. 그다음에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다음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그 태아보험 있거든요. 안 됩니다. 태아는 뱃속에 있는 것이고 아직 출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공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세액 공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특별 세액 공제입니다. 특별 세액 공제는 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네 가지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보겠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즉,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이게 기본 공제 대상자죠. 이 사람들이 쓰는 의료비 공제되는 건데, 연령하고 소득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인적 공제, 연령하고 소득 금액에 따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험료하고 좀 달라요. 보험료는 배우자 소득 금액 따지고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나이하고 소득 금액 따지는데 의료비는 이런 거다 빼줬어요. 아프니까 그러는 거죠. 아프면 이런 거안 따지고 다 세액 공제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공제 꽤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예. 자, 두 가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 난임 수술비 65세 이상입니다. 나이도 잘 외우셔야 돼요. 예. 인적 공제 그 경로우대 나이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거의 70이죠. 예. 자, 이걸 본인 등의 의료비라고 그러고요. 이 의료비는 연말에서 그 금액을 계산하면 전액으로 계산돼요. 여기에다 더하기 일반 의료비. 단 일반 의료비는 전액으로 계산되지 않고요. 총 금액에서 3%를 뺀 거하고 700만 원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총 금액의 3% 이상을 써야지 일반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고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 금액 중에서 작은 걸 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 작은 금액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총 금액 3% 미만 쓸수 있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얘는 전액 공제되는 건데 원래 원칙이 이쪽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 본인 등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다 공제받는 건데요. 일반 의료비의 사용액이 극도로 적으면 차감될 수가 있어요. 전액에서. 그래서 얘네들을 일반적으로 전액이라고 말하지만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전액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일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 이상 지출이 됐을 때 일반 의료비가 또 있어야 되고요. 예. 그 지출이 됐을 때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실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없으면 되겠죠. 일반 의료비 쓴게 없다면 이두개 더하는 거니까 아예 일반 의료비를 안 쓰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난임 수술비는 원래 사람들이 이걸 전액 공제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액 공제를 다 받으려면 일반 의료비하고 합치는 것이므로 일반 의료비의 그 사용액이 총 급여의 3% 이상 사용해야지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일반 의료비 사용액이 없어야지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그만큼 차감되니까. 자, 일반 의료비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700만 원입니다. 이두 개를 합산해 가지고요. 15% 세액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은 몰라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예. 올해는 이렇게 수기로 계산할 때 이걸 다 공식을 외웠는데 지금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하니까
현실에 맞게 공부를 해야죠. 자, 의료비의 범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치료, 의료비,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한방 포함. 치료를 위한 거예요. 치료를 위한 의약품입니다. 반드시 말해서. 예. 그래서 한방에 건강 증진을 위한 그 보약이 아니고 치료를 위한 치료제로 조제하는 그 한약,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 보장구, 의수족 휠체어, 그다음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보충기 구입 시 공제 대상입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는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50만 원, 1인당 5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 관련 비용, 그 다음에 근시 교정 시술비, 그 다음에 임플란트 스케일링 비용, 라식, 건강검진비입니다. 예, 예방접종비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아니고, 진단서, 그 종이 진단서 있잖아요. 예, 그게는 공제 못 받아요. 예, 검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연도 중에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장애인 등록 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장애인 의료비로 공제된다. 이해 되시겠네요, 예. 제외되는 거 보겠습니다. 제외되는 걸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제외되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거거든요. 공개받을 수 있는 것을. 건강기능식품,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건강증진제 보약, 뭐 이런 것들이요. 공개 안 됩니다. 의료비는 치료가 돼야지 의료비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제 안 됩니다. 애국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간병비. 치료가 아니에요, 간병은. 산후조리원. 의술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미용 목적, 그 비용은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대열 보관 비용, 공제 안 됩니다. 진단서 나왔죠? 발급 비용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근로자가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본인이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교육비 세액 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 요건이 중요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본인 거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부양가족 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직계존속은 뺍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은 안 되고 직계 비속, 이렇게 형제 자매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의 제한은 없으나 소득 금액의 제한은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교육받는 건 상관없다는 뜻이겠죠. 예,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예. 이제 항목별로 우리가 공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할 거 보면 좀 까다로운 게 많아요. 어떤 거뭐 따지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숙지하지 않으시면 자료 넣을 때 힘들어요. 자,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전체 그 공제액은 15%고요. 이제 본인부터 보면 본인 교육비는 15% 해당되는 건데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액에서 15%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게 한도 곱하기 15% 하는 건데, 본인은 이제 한도가 없으니까 본인이 쓴 교육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따라서, 예, 전액에다 곱하기 15%에서 세액 공제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본인은 대학원까지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 시설이. 그 수강료. 보통 학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 기관이 지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학원이, 학원이. 그 다음에 배우자. 아, 직계 존속은 안 되니까 직계 비속, 입양자 이탁 아동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형제 자매 직계 존속은 제외돼 있습니다. 걔네들은 한도가 있어요.
영유아, 유치원, 취약전, 아동, 초중고 학생까지는 1인당 300만 원. 그다음에 대학생 1인당 9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액에 곱하기 15% 한다는 거예요. 예. 본인은 전액이고, 예. 전액에다 곱하기 15% 하는 거고, 예.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직계존속 포함해서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이 장애인일 수도 있죠. 직계존속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 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까 한도 없습니다. 소득금액에 제한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게 장애인 특수교육비 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이중공제 된다고 그랬죠? 이중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중공제가 나와서 하는 건데 의료비도 이중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예, 의료비 세액 공제받고 신용카드 등 공제받고 예,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공제대상 교육비 범위 잠깐 보면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를 말합니다. 예, 교육기관. 교육기관 어린이집부터 이쪽 시작돼요, 이렇게. 뭐 유치원, 뭐 계속 시작되는 겁니다. 예. 급식비. 급식비 교육비로 해서 공제받습니다. 급식비 예. 공제받을 수 있음. 그다음에 학원하고 체육시설은 취약전 아동만 교육비로 인정되거든요. 공제받습니다. 이게 취약전 아동의 음악 미술학원, 그다음에 태권도 수영, 취약전 아동만 공제받으므로 초등학생들은 공제 못 받아요. 초등학생 이후로는 이제 초취학이라고 그러는데 공제 못 받습니다. 이거 좀 체크 표시하셔야 돼요. 예, 교과서 대금 예, 공개 받습니다. 교육비로. 예, 교복 1인당 50만 원입니다. 드실 때. 안경 콘택트렌즈처럼 이거 입으셔야 돼요. 중고등학생만 됩니다. 자, 그리고 중복 공개 되는 거죠. 예. 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중복 공개 되는 거 이거. 중복에서 말했던 내용이죠. 이것도 중복에서 말했던 내용이죠. 취약전 아동 거 이거. 교육비 공개되고 카드 공개된다는 거. 중복. 중복. 이렇게.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 쪽에서 중복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방과 후 학교. 그 다음에 방과 후 과정의 수업료. 예, 특별활동비. 교육비로 공제받습니다. 특별활동비까지. 수업료, 도서, 구입비 포함이고요.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등학생까지 이런 게 교육비로 공제받습니다. 그다음에 국외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받습니다. 단,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는 유학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앞에서 이제 말했던 내용인데요. 그 교육을 할 때, 월 단위로, 한 주에, 한해 이상 실시해야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니까, 보충수업비, 학생회비, 학교버스 이용료, 그 다음에 교육 자재대, 기숙사비, 학습지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능력 훈련 그 시설, 예, 학원인데요. 예, 학원비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학원비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취약전 아동하고 본인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학원 다닐 때 반드시 직업능력 훈련 개발 시설 다녀야 됩니다. 나머지는 학원은 공제 안 돼요. 학원은 교육부에서 공제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학원은 교육부에서 공제 안 되고, 취약을 했기 때문에 취약을 해서 발생되는 수업료 이런 걸 공제해 주는 거죠.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서 교육을 한번 받게 된다면, 자, 이거, 근로자 수강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강료가 뭐, 20만 원인데,
뭐80% 이상 뭐 출석을 하면 해당되는 수강료에 80%를 뭐 환급해 주겠다. 그럼 50%를 뭐 환급해 주겠다. 네, 그리고 이게 지원금이죠. 예. 또는 뭐 능력개발 카드를 만들 경우 본인이 전부 다 돈을 내지 않고 지원을 받거든요. 네, 그런 경우 본인 돈안 들어간 거는 당연히 공개되지 않습니다. 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료는 별도로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실기 지도에 따른 외부 강사의 실기 지도비에 제외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도 그 밑에 거 초중 고등학생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던 거 있죠. 예, 그거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제외됩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부금 보겠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 공제는요, 기본 공제 대상자인데 연령하고 소득 금액 제한이 다 있어요. 보험료하고 똑같은 거죠. 보험료처럼 다 따진다 이거요. 자,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기본 공제 대상자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 내에서 15%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이거 30%입니다. 예. 30%로 공제해 줍니다. 예. 자, 그렇게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단 정치 자금, 즉 정당에 낸그 기부금, 뭐 후원에다 낸그 기부금, 정치인들 그거는 본인 것만 공개됩니다. 좀 숙지하셔야 돼. 본인 것만 공개돼. 본인 것만. 자, 기부금은요, 기부금은 법정하고 지정이 있는데요. 법정, 지정 두 가지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법정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금액인데. 지정은 좀 다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이 지정이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계산하고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다.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보고 계산을 시키진 않은 거니까. 법정 기부금하고 지정 기부금을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입력하는 자리가 달라요. 자, 그러면 양이 좀 많으니까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면 법정 기부금에서 중요한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기부한 거 국방헌금 그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여기가 좀잘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 등 전문 모금 기관이 있거든요. 예, 사회복지 공동 모금이나 뭐 바보 나눔 이런 데 지출한 거 예, 법정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예, 대한적십자사 뭐 독립기념관에 지출한 기부금 자 이런 거 예, 법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이렇게 받는 거죠. 국가로부터 지정받으면 거기 복구리에서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예, 법정입니다. 예, 정당이 후원한 거 예, 법정입니다. 정당이 후원한 거. 단그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10만 원까지는 예, 정치자금 세액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정치자금 세액 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자금 세액 공제 10만 원까지 1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예, 기부금 세액 공제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런 게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그 다음에, 노동조합비.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다 기부한 거. 이렇게. 종교단체 기부한 거. 이게, 지정기부금에서 꽤 나오는 것이므로, 그렇게 학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 공제 대상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만. 기부금 한도 초과되면 다음 연도로 유효시켜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이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사항을 좀 말해보겠습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 나이하고 소득금액 따져요. 그래서 연령하고 소득금액 따지고, 그 똑같은 게 바로 기부금이죠. 예, 따짐. 기부금에서는 정치 기부금은 본인 것만 공제 받을 수 있음. 교육비는 직계 존속은 공제 받을 수 없다. 나이는 안 따지는데 소득금액은 따진다. 단 직계 존속은 장애인이라면 공제된다. 뭐 이런 거죠. 자, 의료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연령하고 소득금액을 아예 따지지 않는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앞장에서 한 내용 중에요. 앞장에서 그 이전 편에서 좀 했는데 이전 편에서 한 내용인데 실기하고 좀 관련해서 세액공제 편에서 이게 특별 세액공제는 아니지만요. 연금저축과 관계된 거, 연금저축과 관계된 거 이거 있죠? 예. 이거 본인 것만 공제됩니다. 연금저축. 예, 자료 내실 때 주의를 하셔야 돼서. 예, 본인 것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예, 본인. 근로자 본인 것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우리는 이거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근로소득이 있는 자. 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지금 배웠던 내용이 그 항목별로 배운 거거든요. 특별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항목별 세액공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표준세액공제라고 해서 13만 원이 있어요. 이거 중에서 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본인이 쓴게 지출한 게 정말로 적다면 지출이 적다면 이 세액공제 자료를 넣으려면 상당히 힘들죠. 그러면 이 세액공제 여기를 갖다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공제하고 관계되는 항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3만 원 공제 주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무할 때 중요한 건데요. 근로자들이 연말 정산할 때이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이걸로 처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예, 근로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경우하고 성실사업자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어서,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일반적인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 7만 원만 적용하고,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성실사업자는요, 좀 성실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성실사업자로 확인이 된 자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해줘요.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원래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이런 거 공제 안 해주는 건데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 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다가 기부금 세액공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음. 예. 뭐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예, 하고 있어요. 예. 뭐, 그다지, 예,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예, 실무에서는 조금 이걸 한번 읽어보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팁에 있는 내용도 한 번씩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 쭉 공부 다 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봐서 이 부분을 보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예, 특별세액공제 그 항목별로 이거 돼 있는 거 있죠? 예, 자료 넣어야 되니까, 이네 가지 예,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이번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